상추는 하우스 재배, 터널 재배, 조숙 재배, 그리고 노지 재배, 비가림 재배, 억제 재배 등 다양한 작형으로 분화돼 연중 생산 공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텃밭이나 정원,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유의 쌈 문화와 함께 식탁의 중요한 채소로 자리매김한 국민 채소, 상추 노지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지 재배는 고온기인 여름철에 수확하므로 꽃대가 늦게 올라오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청상추보다는 적상추 계통이 꽃대가 빨리 올라오므로 여름 재배는 청상추 재배가 유리합니다. 추천 품종으로는 청풍, 하청, 장수, 선풍삼, 선풍골드, 햇살 적축면, 토말린, 매호 흑치마 등이 있습니다. 여름 재배는 종자를 최화시켜 파종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종자를 찬물에 6에서 12시간 정도 담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천으로 만든 주머니에 종자를 담아서 선선한 곳에 16에서 24시간 정도 두어 싹을 틔웁니다. 묘파는 관리가 편리하고 모가 고르게 자라며 봄밭에 내다 심어도 몸살을 적게 하는 200공 플러그 트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토는 물빠짐이 좋고 통기성이 우수하며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고 비료 성분이 고루 함유된 것을 사용합니다. 파종은 플러그 트레이 구멍 한 개당 한 입씩 심어주는데요. 상추는 광발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급적 얕게 복토합니다. 플러그 트레이에 파종한 후 3에서 5일이 지나면 모두 발화하는데요. 본잎이 4에서 5장가량 되게 키워 봄밭에 아주 심기를 합니다. 육묘시에 묘판 물주기는 하루에 1회 이상 해주는데요. 플러그 트레이 배수 구멍으로 물이 스며들어 나오도록 충분히 관수합니다. 소요되는 육묘 기간은 25일 정도입니다. 봄밭 준비는 아주 심기 2주 전에 밑거름으로 1000제곱미터에 요소 22kg, 용가린 30kg, 염화칼리 11kg, 퇴굽이 1500kg, 석회 200kg을 뿌려주고 밭갈이 후 너비 120cm, 높이 30cm의 이랑을 만들어 비닐을 피복합니다. 이렇게 봄밭 준비를 하면 밑거름으로 뿌린 비료가 작토층에 고루 확산되어 아주 심기 후 비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잎상추의 경우는 심는 간격을 20에서 25cm, 포기 사이 18에서 20cm를 기준으로 줄을 맞춰 심는데요. 심은 후에는 잎이 약간만 젖을 정도로 물을 뿌려줍니다. 아주 심기 후에는 밭의 수분 상태에 따라 1일 1회 정도로 너무 과습하지 않게 조금씩 자주 주고 한낮을 피해서 오후에 주도록 합니다. 잎상추는 영양생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적정한 크기의 잎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따는데요. 크기에 따라 골라서 포장상자에 담아 출하합니다. 수확할 때는 상추가 너무 늙은 잎이거나 장다리가 발생하면 조직감이 질기거나 쌉싸라고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너무 늦게 수확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확 후에는 수분 증발과 상추 자체 온도가 오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확 작업은 하루 중 시원할 때 실시하며 더운 여름철에는 새벽부터 이른 아침에 이르기까지 상추의 자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 수확 후 저장은 잎상추의 경우 온도 0도, 상대 습도 98에서 100%의 최적 조건일 경우 2에서 4주까지 저장이 가능하며 결구 상추는 적정 저장 온도가 0에서 5도, 상대 습도 95%에서 3에서 4주 정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하 1도로 내려가면 동해를 입게 되므로 0도 부근에서의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상추 재배에 있어 펠렛 종자 직화 재배법과 반결구형 상추인 로메인 상추와 버터헤드형 상추를 저설 상자에 간비 재배하는 재배법이 개발되었는데요. 이런 재배법은 상추 농사의 노동력 감소는 물론 안정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작업 효율성이 높아진 상추 재배에 지금 도전해 보세요.